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자, 지난번 수업까지도 완료, 불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시험을 푼다거나 이제 일상회화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한 상황들을 예로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불완료와 완료 동사 사용법은 이 말을 하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뭐 문법적으로 이거랑 꼭 이렇게만 사용해야 된다. 뭐이 상황에는 완료 단어만 사용해야 된다. 뭐 불완료 단어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거든요. 하지만 자, 교과서에는 어찌 됐든 디테일한 상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디테일한 상황들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완료, 불완료 동사와 미래의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첫 번째 예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마마, 위처럼 я сделаю уроки. 마마, 위처럼 я сделаю уроки. 엄마, 나 저녁에 숙제 다 할게. 라는 뜻이죠? 엄마, 나 저녁에 숙제 다 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완료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특징이 하나 생겨요. 바로 약속이에요. 엄마, 나 반드시 숙제를 꼭다 할게. 라는 뜻이에요. 끝낼 것을 약속합니다. 혹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꼭 이걸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 미래형에서 완료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기 불완료가 사용이 됐었다. 마마 위처럼 이하 모두 지어 주로 오기. 엄마 나 저녁에 숙제할 거야. 끝낼지 안 끝낼지 이런 결과 그렇다고 안 끝낼 거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다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결과보다는 엄마 나 저녁에 숙제를 할 거다. 이 숙제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다. 이 과정에 좀더 중점을 둔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텍스트 이 상황에 따라서 완료나 불완료의 동사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Утром мы встанем, позавтракаем и поедем в парк. 다시 한번요. Утром мы встанем, позавтракаем и поедем в парк. Встанем, позавтракаем, поедем. 이 상황을 보면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상황이에요. 이 모든 행동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공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앞에 게 끝나야 다음 걸할수 있기 때문에 꼭 완료 단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불완료 단어를 사용하시면은 그 행동들이 모두 다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불완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요, Что ты будешь делать завтра? Что ты будешь делать завтра? 너 내일 뭐 하니? 너 내일 뭐할 거야?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결론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전체적으로 뭐할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할 뿐이에요. 때문에 Что ты будешь делать завтра? 라는 질문이 맞겠죠? 불완료 사용입니다.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писать тест 2 часа.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писать тест 2 часа. 학생들은 시험을 2시간 동안 볼 겁니다. 이 2시간 동안이 힌트예요. 2시간 동안 이미 과정을 뜻하고 있죠. 때문에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писать тест. 불완료 단어가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Я буду часто писать письма бабушке. Я буду часто писать письма бабушке. 할머니한테 편지를 자주 쓸 겁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 단어 차스타가 힌트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다뤘던 상황이죠. 차스타, 차스타, всегда, обычно, никогда 이렇게 어떤 반복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으면은 또 반드시 불완료 단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часто писать письма가 아니라 я напишу бабушке письмо. я напишу бабушке письмо였다면은 이 반복성이라기보다는 한
한 번, 그쵸? 반드시 쓸 거다. 나 할머니한테 편지를 꼭 보낼 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여기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She chose my bosom beside this. She chose my bosom beside this. 자, 지금 우리 시험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완료 동사가 사용이 되죠? She chose my bosom beside this. 시작을 알릴 때, 교과서 같은 걸, 교과서를 보면요. 보통 시작을 알릴 때 불완료 단어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She chose my not be shown test. She chose my not be shown test. 라는 말을 썼다면은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She chose my bosom beside this. She chose my not be shown test. 같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도 무방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문법상으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싶다면은 무진 비싸지가 맞고요. 지금 할 거야, 이제 막곧 끝낼 거야, 지금 해가지고 이제 끝을 내자 라는 거에 좀더 크게 의미를 두고자 하면은 Just make not be some test 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imperative, 명령어를 사용할 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완료 동사가 명령어로 사용이 될 때는요, 매우 간단해요. 어떤 결과를 원하는 부탁, 요구, 뭐 조언, 충고, 혹은 추천을 할때이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Прочит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этот текст. Прочит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этот текст. 이 텍스트를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봐라. 이거죠. 꼭 읽어주세요.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꼭 읽기를 바라는 거죠. 다음 예로. 미사지는 브라치타이지. 꼭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미사지나가 힌트가 됩니다. 꼭 미사지는 브라치타이지. 뒤에 추가 내용이 이렇게 붙는다면요. 미사지는 브라치타이지 에도 크니고. 아, 나 오칭 인지리였어요. 비사진을 프로치타이제도 그니고 아나 오칭 인지리에스나. 이 책은 매우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이죠. 자,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치타이제에다 찍스 까즈디 딘. 치타이제 찍스 까즈디 딘. 자, 까즈디 딘이라는 힌트가 있죠. 까즈디 딘. 매일매일 반복성을 뜻하는 이 힌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무조건 불완료 동사가 사용이 돼야죠. 추타이지 찍 가우스디진.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피 추타이지 자이지 찍 그비니엣.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불완료 동사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초대한다거나 동기부여를 준다거나 뭔가 추천을 해줄 때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보세요. 지페리 취타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혹은 제디집 그비니엣. 들어오실래요? 사무실 한번 들어오실래요? 혹은 에토 마이 드루시아 즈나코미티스. 제 친구들입니다. 인사하세요.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저희 친구들입니다. 인사하세요. 자, 다음 예를 볼게요. 취타이지 취타이지. 읽으세요, 읽으세요. 자, 계속해서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이에요. 취타이지, 취타이지. 삐쉬, 삐쉬. 써, 써. 계속 읽어, 읽어. 계속해서 과정을 원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예로요. 나이제 мне вашу ручку. 나이제 мне вашу ручку. 자, 아까 전에 위의 상황에서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완료동사를 사용을 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렇게요. 나이잼니 와슈로지고. 그런데 종종 불완료 동사가 사용이 되기도 해요. 나바이잼니 와슈로지고. 나바이잼니 와슈로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바이잼니 로지고, 나바이잼니 와슈로지고 이렇게 불완료 동사로 사용을 하면요, 자칫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예의 없어 보이거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약간 너 나바이잼니 와슈로지고. 좀 줘봐, 한번. 자칫 이렇게 억양이 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말한 억양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날쌤님화수루치고는 좀더 polite, 약간 좀 이렇게 예의 바른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волшебное слово, 마법의 주문이 있죠? Пожалуйста입니다. Дайте мне, пожалуйста, вашу ручку. Дайте мне, пожалуйста, вашу ручку. 하면은 완벽하게 예의 있게 부탁을 하는 거죠. 왜두 번째 경우 같으면요. Давайте мне вашу ручку. 여기는 пожалуйста가 붙지를 않아요. 좀 줘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줘봐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는 빠져나오다가 붙지가 않습니다. 이점꼭 주의하세요. 자, 이번 수업 시간 때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황은요. 바로 부정할 때 뭔가, 예! 와 완료, 불완료의 사용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Сегодня я не буду делать уроки. Сегодня я не буду делать уроки. 오늘 나 공부 안할 거야. 자, 보시다시피 니 부정하는 뜻의 니와 NSV 불완료가 사용이 되면요. 전혀 일어날 일이 없다.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오늘 공부 아예 쳐다도 안볼 거야. 책상 앞에 앉지도 않을 거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지워니 모두 지워 저렇게. 반면에 스리에도 он не сдавал экзамен, потому что болел. В среду он не сдавал экзамен, потому что болел. 반면에가 아니라 다른 상황인데요. 수요일에 그는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Потому что болел. 아팠기 때문에. 그는 아파서 수요일에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즉, 아파서 집에 누워있었지 시험장에 아예 나가지조차 않았다는 뜻입니다. Не сдавал экзамен. 아예 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не라는 단어와 완료 동사가 사용이 됐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Я не сделаю уроки. Я не сделаю уроки. 이 같은 이런 경우 같은요, 뭔가 결과가 없을 때, 그러니까 결과를 약속하지 못할 때,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을 때, 혹은 이 결과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Я не сделаю уроки. 즉, 하긴 할 건데 끝낼 것 같진 않을 때, 하긴 할 건데 끝을 낼지 않을지 모를 때 이렇게 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Он не сдал экзамен, потому что плохо подготовился. 자, сдавал. 이렇게 완료동사가 사용이 될 때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학생이 시험을 보러 가긴 봤어요. 시험을 보긴 봤는데, 못 냈다. 그러니까 통과를 못 했다. 준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못 해서 그는 시험을 내지 못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는 시험을 못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황으로, 야니스담 익사민. 이거, 학생들 시험 전에 대표적으로 늘 하는 말이에요. 야니스담 익사민. 나 시험 못낼것 같아. 막 긴장해서. 이번에 시험 아무래도 통과 못할것 같아. 야니스담 익사민. 즉, 결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 반면에 이 '니'라는 단어와 동사가 명령어로 사용되면요, 약간의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우선 '니 переходите улицу на красный свет'. '니 переходите улицу на красный свет'. 빨간 불일 때는 길을 건너지 마세요.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금지. 이건 금지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렇게 예와 불완료 명령어가 사용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니 아빠 스드웨이지. 니 아빠 스드웨이지. 늦지 마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니 아빠 스드웨이지. 마찬가지로 NSV 플러스 니의 명령어입니다. 늦지 마세요. 그럼 니와 완료동사가 명령어로 사용이 되면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Ты смотри, не опоздай. 이러면은 경고예요. 경고, 늦기만 해봐. 응? 늦으면 너 알아서 해. Смотри, не опоздай. 이렇게 악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죠. Смотри, не опоздай. 혹은, Не простудись. Смотри, не простудись. 아프지 마.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리니 프레스투디스 오실 리코아지 너 너무 가볍게 입었다. 너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어머님들의 단골 멘트죠. 스마트리니 플러스 디스. 이렇게 니에도 완료가 사용이 되느냐, 불완료가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상황이 혹은 약간의 의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보시다시피 완료, 불완료 동사의 사용법은요, 문법적인 요소보다는 이 상황에 따른 요소가 더 많아요. 즉,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완료도 사용이 가능하고 불완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문법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문장을 혹은 이 텍스트를 한번더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텍스트를 보면은 그 안에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과에도 중점을 두었느냐 아니면 과정에도 중점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완료 혹은 불완료가 사용이 됩니다. 자,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До скорой встречи!